안녕하세요. 오늘은 간단하게 맥스 뷰포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이건 어떤 구독자분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. 일단 맥스에서는 마우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펜 이동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고요. 이렇게 되면 펜 이동하는 거고요. 여기에서 Alt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하게 돼요. 이렇게 회전. 그리고 줌인 줌 아웃은 컨트롤과 Alt 버튼을 둘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으로 줌인 줌 아웃. 물론 휠이 그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을 돌려주셔도 이렇게 줌인 줌 아웃이 돼요.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. 하지만 좀 익숙해지려면 많이 많이 해봐야 돼요. 그리고 마야라던가 지브러시 사용하다 보면 좀 헷갈리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몸에 익숙해지도록 이렇게 맥스를 키면 자동으로 손이 그런 식으로 컨트롤하도록 많이 많이 해봐야 돼요. 그러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. 오늘은 짧게 이렇게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.